정우재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우재가 움직이고 제르소가 공간 빠져나갑니다. 제르소 빠져요. 그러면 하지만 손범구 키퍼가 눈 앞에서 막아냅니다. 두 신의 선수들이 자 조리세요. 들어갑니다. 슛! 아 이게 벗어나는군요. 이규혁의 왼발 슈팅. 이제는 따라오겠습니다. 제르소 흔들고 들어가면서 왼발 슛! 반 굴절되면서 손범구 이 장면 머리치 직접 때려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K리그 데뷔전을 가졌고요. 그리고 뛰어오는 정훈이 있습니다. 정우재, 이창민. 자, 그대로 오른발 슛! 네. 올랐어! 정우재! 정우재 선제골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팀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창민 선수의 기습적인 중거리였는데요. 네. 이게 키퍼 맞고 나온 리마운드 볼에 대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자, 전북현대가 교체 카드를 석장 쓴 이후에 전대 페이스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캠핑합니다. 굴절된 공 태클로. 네. 제르소 앞쪽에서 태클로 밀었는데 제르소가 상당히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집니다. 백승호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온사이드였지만 자, 헤딩영합 이후에 김봉현 따라가는데 반칙입니다. 자, 김상식 감독이 윗도리를 벗고 대기심에게 뭔가 항의를 좀 합니다. 권한진과 김보경의 싸움이었거든요. 김보경의 공이 왔습니다. 김보경! 1차코! 골! 전북현대 동점골! 1차코! 한 달 만에 골을 터뜨립니다. 아, K리그 1의 도움 1위, 득점 1위가 합작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공격 포인트를 한 개씩 추가하는 김보경과 일류첸코. 일류첸코는 이번 시즌 8골째 득점 선두로 다시 한번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막판에 제주도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전북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주성 맞대결. 김상철 한정에 약간 격해진 정상 상의 잠깐 벗었다가 골 들어가니까 다시 두셨더니 이게 감독님의 기억도 시그니처가 되셨어요. 아니 좀 더워가지고. 오늘 좀 추울 줄 알아보고 오늘 겨울장 모를 거 같은데 조금 오늘 시합을 나가면 약간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벗었던 건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크로스 올라오는 슛! 임상엽! 임상엽이 넣었어요! 1대0 포항스러스 그 득점의 주인공 임상엽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가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근데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득점입니다. 공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패스가 있었고요. 반대쪽 패스 들어갑니다. 이게 됐어요. 마땅치 않은 시간에 수원 삼성의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고 이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이러면 옐로 카드가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죠. 네. 손범이 겹쳐 넘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신강 선수가 계속 목을 감싸 주고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렇죠. 김기동 감독이. 네. 자,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고요. 자, 지금 있습니다. 원한규 선수도 사실 좀 불 같은 남자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수원에게 왔고요. 미스를 올립니다. 네. 자, 헨리와 송민규. 약간은 흥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곧바로 그래도 두 선수가 가라앉힙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에 좀 싸움을 붙이면서 끝내지만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라운드에서의 무승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수원FC의 코너킥은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김진영 크로스! 오! 뒤로 아, 이진용 빗줄기가 좀 굵어집니다. 그렇죠. 에드가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슛!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 카메라 지금 위치 자체가 예,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중계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네, 이
와이퍼를 달 수도 없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갑자기 저 위치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 비를 피할 수가 아, 없네요. 전혀 예, 그러네요. 없네요. 예. 자, 지금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실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자, 빼앗겼어요. 이근호입니다. 최영 선수가 지금 선수들 집중하는 아쉬움이 선수의 입장에서 좀 남겠습니다. 어? 자 올려줬고요. 헤드볼 라스 정면이었습니다. 최영 선수의 그 득점 하나는 굉장히 손 FC에게 좀 타격을 주는 그런 득점이 하나 나왔어요. 타격이 예.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3대2와 4대2 또 다르거든요. 예. 그 상대가 어떻게나 실수가 나오면 과정이